안녕하십니까. 매미키 TV 김동현입니다. 제가 호세전 종합격투기학과 교수고 오늘 수업을 왔는데 예비 신입생들, 아직 고등학생이에요 다. 예전 했던 SOS를 이어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네, 많은 지원자분들이 있었는데 조만간 제가 다 선배에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지원자시고 지금 올해 몇 살이죠? 지금 19살. 19살. 킥복싱 3년. 네. 합기도 8년. 네. 용기. 이름이랑 같이. 신준. 뭐라고 하고요. 챔피언이 국민. 아, 챔피언 어디 대학교 챔피언? UFC 대형한테 한마디 꼭 가겠습니다. 아, 그럼 오늘 가볍게 저는 이제 받아주면서 방어하면서 이렇게 느낌만 할게요. 전력으로 해도 괜찮아. 자, 준비. 자, 왜? 맞았는데 뭔가 단단하네. 아, 네. 그 먹는 거 아니야? 아니지. 맷집이 주특기죠? 네. 목 두께가 엄청 두꺼워. 목이 왜 이렇게 두꺼운 거야? 시원해. 목도 뭐 했어? 아령 같은 거 주로 깨서. 이렇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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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몇 킬로까지 해? 20킬로까지. 20킬로? 입으로 물고? 네. 20킬로면은 조금만 더 하면 여자도 이렇게 들겠는데. 네, 그러니까. 파리 해본 소감 얘기해 주시고 앞으로도 호부 얘기해 주십시오. 네, 김파리라는 게 높은 걸 잘 알고. 가? 네, 위까지 했어요. 위까지 했어. 야, 2위 차이 얼마나 큰데. 열심히 해가지고 UFC 꼭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김정현 몇 년 하자는 거야? 나 이제 40이야. 조금 50인데 5년 이긴다는 생각으로. 졸업 전까지. 그래, 타격으로 김정현 교수님은 이기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. 소개해 주시고. 해성고등학교 다니는 민승현이라고 합니다. 민승현. 네. 몇 살이죠? 저 18살. 뭐 운동 경험? 복싱 2년 정도. 2년 오래 했네. 네. 유도 용인대 졸업하고. 유도 몇 년부터? 8개월. 8개월? 자, 원투먼만. 오, 좋아 좋아. 이유나 혹시 뭐 목표? 쉽게 볼 수 없는 분이고 한번 경험해 보고 싶어서 손 들었습니다. 아, 좋아. 3번 안에 제가 KO 시키겠습니다. 오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있어야 돼, 그게. 그래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진짜 그 생각을 해줘야 돼. 야! 어! 어! 오, 굳이 이거. 오, 머리가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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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속상해도 약점이 바로 킥이지. 네. 와, 킥이지. 야, 킥이지, 킥. 어, 킥가 못 잡았어. 어? 킥을 킥이지, 이거 봐. 깨하고 이거 봐. 나 버스 놓지 않냐, 안 돼. 야, 킥을 이거 봐. 오, 그래, 이거. 오, 와! 좋아, 좋아, 좋아. 자, 이 종합분석 가르쳐줄게. 이 복싱하는 사람들은, 네. 손 못 쓰게 합니다. 얼룩이 없는 거. 네. 봐봐, 너 펼쳐봐. 네. 이거 하면 돼. 이거 봐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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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다가, 이거. 이거다가,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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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, 이거. 에이, 이거. 에이. 맞는데. 안 넘어가. 너무 잘 모르는 시점이 잘 됐네. 야! 에이. 우와. 우와. 야. 오. 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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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다. 와. 오, 좋아. 좋아. 잠깐만. 오. 오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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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
오케이. 좋아, 좋아. 감사하고. 괜찮아? 네. 너 부자인데 신발 비싼 거 신었어. 중학교 투를 많이 봤어. UFC처럼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했고 자기 입장에서는 그래도 배운 복싱이랑 유도를 쓰려고 했다는 게 나는 높은 점수죠. 투지가 있어요. 한번 소감하고 마지막 인사. 월드클래스는 다르네. 재미있게 장난을 했는데. 아, 앞으로 뭐 목표 예. 5년 안에 저도 네. 김정희 선수 잡겠습니다. 어, 좋아요. 5년 좀 긴데. 10년 안에 잡겠습니다. 50대 죽일 것 같아. 미안해. 아, 아닙니다. 아니야? 고맙습니다. 오케이. 소개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저는 18살 김재민입니다. 지원 동기 있을 거 아닙니다. 당장에 만나고 싶습니다. 아, 이길 수 있습니까? 해봐야죠. 아, 이긴다고 생각을 해. 그렇게 이제 의지 없으면 안 해. 이길 수 있습니다. 이길 수 있어. 뭘로 이길 거예요? 알려주면 안 되죠. 아, 오, 좋아, 좋아, 좋아. 운동 경험. 저 복싱 1년 됐었고 태권도 잠깐 했어요. 좋습니다. 야, 근데 좀 진짜로 해도 괜찮아. 나도 괜찮아. 진짜로 해도 돼? 아, 아니. 오케이, 시작. 진짜로 해. 진짜로 해. 나 몰라, 이거 때릴 거야. 나 이거 때릴 거야. 이 몰라, 나 몰라. 나 몰라, 몰라. 몰라, 나 몰라. 몰라, 나 몰라. 나 몰라. 나 몰라. 몰라. 이렇게 공부 좀 한 거예요? 단지나? 아니 투지가 엄청나네. 왜 힘들어요? 한마디 해주세요. 거의 비겼습니다. 형님 네가 이겼어. 나 못 이겼잖아. 네가 이겼어. 자, 앞으로 너를 만날 UFC 상대들한테 한마디 하세요. 제가 지금 김준은도 이겼습니다. 어, 다 조심하세요.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해 주세요. 목소리도 영어로. 몰라. 아, 영어 안 영어 해도 좀 할 줄 알아야 돼. 미국 안 갈까? 국내에서 못 먹을 거야? 못 먹겠습니다. Hi, my name is 동현 김. 미국 안 갈까? 알겠어요. 큰일 났습니다. 인천에 김동현 이겼다고 하는 사람 이제 돌아다니고 엄청 떠들고 다닐 것 같아. 큰일 났다. 내가 봐가지고. 엄청 떠들 거지. 내가 김동현 이겼다고. 좋아. 오케이. 개차 파이터가 왔어요. 유도를 잡아달라고 했습니다. 최고에서 유도했는데 귀가 만족해 될 정도로 열정적으로 한 것 같아요. 어우, 유도 많이 했어. 유도를 해달라는 이유. 김동현 선수 팬 된 이유가 UFC에서 범인이 왔었을 때 어리우리 넘겼죠. 여기 알려주세요. 누르기 하고 파운드 보자마자 다리 꺼지고 그거 보고 아, 저 멋있다. 언젠가 한번 잡고 싶다 라는 생각 들어가지고 한번 잡아달라고 했습니다. 범인이 워터스에 깔려있는 그 마음 왜 못 나오나 답답하지 않았어요? 그냥 답답했습니다. 어떤 면에서? 심정이 좀 이해가 안 돼요. 심정이 이해가 안 돼요. 무겁게. 알겠어요. 어떤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? 한판 내겠습니다. 아, 좋습니다. 그러면 룰은? 전 유도를 안 한 지 오래돼서 또 못해. 까먹었어. 그러면 난 녹이. 성민이는 도복을 잡고 하는 유도. 3번에 한판 내야 돼요? 네. 알겠습니다. 자, 시작! 원이랑 할 때 이렇게 할 거야. 난 몰라. 야, 돈이 왔었어. 답답하지, 돈이 왔었어. 오, 이렇게 되는데? 이거 너무 많은데요. 한국에 돈이 왔었어.
위도 좋아하고 위도 기술도 많이 쓰고 너무 좋아서 체중 차이도 많이 하잖아. 네. 어땠어요 해보니까? 괜히 용인대학교 유도과 출신 아니었습니다. 격투기 선수 할 거예요? 네. 우리가 재미로 장난으로 하잖아요. 유명한 챔피언들 유명해지기 전에 코너맥그리거 처음에 왔어요. UFC 오기 전에 나 UFC 보게 될 거야. 무조건 그렇게 될 거야. 두고 봐. 그 인터뷰가 엄청 남아 있잖아. 너희들도 내가 이거 만 유튜브에 올리면 너희들 유명 선수가 됐을 때 인터뷰했다는 게 희귀 자료가 될 수 있다. 미래 너의 목표, 미래 너에게 한마디 하는 거야. 하빕도 저 스스로 응원할 만한 그래플러가 되고 있습니다. 좋아. 지금 챔피언이 되어 있는 너야. 한국에서 응원해 주는데 정말 감사합니다. 알겠습니다. 앞으로 응원 많이 해주고 격투기 선수로서 이렇게 꿈을 가진 친구들이 있다는 게 저 너무 기분이 좋아요. 대한민국 격투기 꿈나무 응원하겠습니다. 용인대 입학하면 한번 더 잡아줄 수 있는 거. 아무 때나 잡아줄게. 와. 압구정 팀 수정권으로 오면은 잡아주겠습니다. 좋아요. 매미킴 TV 호수회전. 파이팅! 파이팅! 오케이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매미킴 TV에서 격투기 선수가 되기 위한 친구들을 위해서 운동이나 뭐 격려 아니면 또 무슨 지원이 있다면 도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가짜 파이터 고등학생 친구들 중에 지원하고 싶다. 내가 1박 2일 버틸 수 있다.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